안세진이 고고프로스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구독해 놓으시고요. 계속해서 시리즈 보신 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16번 560도, 560도, 560도. 예, 먼저 풀 때 잘못됐나 보네요. 저도 이제 잘 안 이렇게 잊어버리겠다. 560도는 이렇게 이제 걸어가죠.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잖아. 걸어가서 여기서 여성을 툭 쳐서 이렇게 보내는 기술인데, 560도라고 제가 그냥, 뭐, 우리 어떤 분이 정확히, 선생님, 그거 540도 같은데요?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냥, 여기서 하나, 둘, 셋에 이렇게 씌워요. 넷에 여기 온다고, 이렇게. 그 여기서 오는 여성을 그대로 받아서 확 틀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보시죠. 이쪽에서. 이쪽 라인에서 오벤시도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저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벤시도로 표현하고요. 나머지는 뭐 나중에 책자 혹시 받아보신 분들은 2분의 1은 뭐냐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고 오벤시도 이 하나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때 저서 왼발은 벌써 오른발은 벌써 토스가 됐어요. 뛰어야 돼.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여성을 그대로 타가지고 훅 쳐서 여기서가 여기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올라가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여기까지 뭐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벤시도는 뒤에서 보셔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부지런히 연습하셔가지고 저보다 현장에서 더 잘하셔서 계속 춤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생님 그거 다 공개 못하냐고 그런 분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다행히 저보다 더 잘해서 사교댄스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데서 추는 거예요. 좁은 데서. 여기서 하나, 둘,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부딪히잖아. 그래서 훅 갖다 놓고 여기서 오는 거 탁 쳐서 그래서 밀고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 오벤시도는요, 굉장히, 1차 스핀. 자, 스핀에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스핀이 갔는데, 부딪힐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가는 거예요. 스핀. 자, 기다려 스핀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은 안 했어요. 기다려 스핀을. 이렇게, 기다리다. 여기다가 기다렸죠. 제가 안 움직였잖아. 그래서 갔어. 가는데, 여기, 놀고 있다고. 누가 놀고 있어. 그럼 부딪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대로, 푹 틀어서 이렇게 가는 게 오벤시도. 그래서 오벤시도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방향을 확 틀어야 돼요.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도장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스텝일 수도 있어요. 하도 사람 만나서 놀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오벤시도가 됐어요. 오벤시도 같은 경우는 또 어디서도 또 쓰냐면은 어디서 쓰냐 갑자기 하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오늘 강의 안 했는데 이렇게 왼발 넘어가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왼발이 넘어가서 그대로 일자선상에 갖다 놓게 여성을 일자 스핀 비슷하게 왼발이 빠지면서 그대로 몰아서 이렇게 일자선 갖다 놓는 이렇게 놓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여성을 갖다 놔야 돼. 쭉 갖다 놓는데 여기서 부딪힐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쳐서 훅 쳐서 이렇게 오벤시도는 사실 아무 데서나 붙일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그래서 로타리에서 붙이고 로타리 치다가 넘어가고 여기서 그대로 훅 쳐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했어요. 왜냐 그래야 또 맛이 나고 요거는 천천히 안 했어. 정확히 모습을 보셔야 되니까 천천히 하면은 풀어진 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탱탱한 라면을 보여드렸어요. 탱탱한 라면 이렇게 해라. 라면을 이렇게 끓여라. 풀어지게 끓이지 말고. 자, 18번, 17번 똑같네요. 오벤시도. 어쨌거나 오벤시도는 이렇게 간다. 여러 가지 보여드렸죠. 기다려 스피드에서 보여드렸고, 일자 스피드에서 보여드렸고, 뒤 왼발 빠져서 180도 넘어가는 거, 거기서도 연결했고, 로테에서 네 가지 연결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정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23번 나와있네. 끝까지 봐주세요. 23번에서는 오벤시도 반대 영상이 또 나와요. 끝까지 보셔야 돼. 지루하더라도. 360도. 360도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그대로 여성 보내놓고 툭 틀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뒤에서 보실게요.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능하면
나랑 여자랑 니은자. 니은자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네, 나이 많으신 분. 네, 니은자를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성이 하나, 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여성이 이제 오른발 나올 때, 시, 이제 그때 감각으로 톡, 스피드로. 스피드로 틀어줘. 그리고 보낼 때는 천천히 보내. 그러니까 강약이 확실히 줘야 돼. 강약이. 360도는 여기서 자, 약이죠. 천천히. 그래서 여기서 올 때 약을 갖다 파! 이렇게 강을 줘. 보낼 때는 천천히 보내는 게 360도 됐어. 발을 한번 그러면은 야야 씨, 니 혼자 자는 차지 마. 발 좀 밝혀줘라. 그런 말 하시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발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손은 제가 일부러 들고 있습니다. 손에 혈을 떼실까봐.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가 대부분 이발이 나가시더라고요. 안 돼. 오른발을 360도. 여기 제가 이제 프레카드 보고 있죠. 여기서 하나, 여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둘, 자, 이제 여성이 올 때, 아우거든요. 이때. 이때 순간적으로, 자, 같이 할게요. 시작! 팍! 트는 거예요. 순간. 오른발 움직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대를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서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짝 시도. 자, 이 정도 하시면 약간 될까요? 안 될 것 같네. 이 정도면 되겠죠. 자, 3카운트. 19번. 자, 3카운트는 뭐 워낙에 많으니까, 뭐 이거는 뭐 음악에도 맞추고. 자, 이거는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좁은 데서 지금 요만한 공간에서. 요만한 공간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에요. 자, 요거 제가 지금 자주 받는 질문이 현장 가서 썼더니 여자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리버스 펜으로. 이렇게. 리버스 펜. 그럼 못 써요. 그건 저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쓴다? 항상 여자가 원투를 할 때, 그러면 이거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세진이 그 4번 말로 찔러보는 거야. 안세진이 기초 4번 말 있거든요. 여성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 여성은 이거 다 쓰는 거야. 이 말을 자꾸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걸로 찔러보는 거야. 물어보죠. 근데 만약에 안세진이 4번 말을 이제 배우들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하는데 여성이 리버스 모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쓰면 안 돼. 그때부터는 몇 번 정도는 더 시도는 하겠지만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카운트는 여성이 원투를 못하면 귀신도 못해. 여성이 이거를 못하면, 이거를 못하면 귀신도 못해. 남자가 아무리 댄스 신인데도 못해. 안 맞잖아, 사이즈. 신발 짝짝이랑 뭐 신어보셨어요? 존나 아깝죠. 메이크업인데 그 짝짝이야. 버려도 어떡해. 버리는 거라니까 그거. 신어봐야 웃기지. 춤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야, 그거. 뭐. 어떤 분은 막 가르치면서 놀더라고. 출출하고 여자들 가르쳐. 그건 진짜 안 좋으시다. 무도장에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야. 여성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가끔 뭐 막 가르쳐 세워놓고. 그 음악을 시끄러운데 또 여성은 막 고개 끄덕여. 내가 보기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보기 안 좋아. 근데 뭐, 가르쳐, 또 배워도 되죠, 뭐. 이런 경우는 가르쳐도 돼. 선생님, 정말 재밌네요. 저 가르쳐주면 가르쳐줘도 돼요. 저 가르쳐달라는데, 여성이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은데, 뭐, 세워놓고, 후까시도 가르치고, 뭐, 야, 안세진 이거 좀 받아봐라. 야, 이거 상가운트다. 너 바로 한번 이렇게 해봐라. 이러시면, 아니오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4카운트가 되겠습니다. 4카운트. 제 기술은요, 좀 긴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좁은 데서 주는 거예요. 좁은 데서. 진짜로 네, 좁은 데서 추는 습관을 많이 해요. 무도장에 가면 정말 지난주 진짜 막 진짜 큰일 뻔했어요. 내 여자친구 18년 지기 3년만 있으면 18년인데 바로 죽이잖아요. 야, 나 진짜 개맛이 나간 줄 알았어요. 쌈 나가지고 거기 이제 저 아는 학생분들 몇 번 계시더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저도 조심스러워. 그런데 거기서 뭐 그냥 뭐 다이어몬드 치고 뭐 갖다 놓고 뭐 스피드 치고 막 이렇게 해봐. 뭐 그러면 안세진이 진짜 한 대 친다 사람들이. 네? 야, 여기 니 혼자 출출 왔냐? 분위기에 맞게끔 그래. 로마에 가면 로마에 가면 따르겠더라고. 그 분위기 바람을 아 여기 좀 얌전해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요란하게 했는데도 아무 짓으로 조심했다니까. 그래서 제 춤은 포인트가 좁은 데서 치는 거다. 네, 그래서
빛 좋은 개사고 라니까요. 아무리 넓은 데서 혼자 요즘 영상 보면 어떤 선생님 막 이래가지고 막 그 호를 다 잊었거든. 나 이제 웃겨 죽겠어 진짜. 막 구독자도 엄청 많어. 아이고 나 진짜 선생님한테 댓글 달고 싶어. 무덤장님 가보셨어라고 진짜. 이렇게 호를 다 뒤집고 다녀. 다 영어야 또 뭐 다 하도 그래. 나 지금 영상을 봤는데 영어를 다 써가지고 모르겠어. 프로나이스 뭐 PP 해가지고 뭐 레프트 트럼 아이텀 뭐 다이아몬드 워터 퀴 개꿀. 무덤장 가보라고 쓸 수 있나 진짜. 쓴 사람 있으면 댓글 달아. 야 무덤장 갔더니 안세 니발 틀리 다 쓰다.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뭐. 하여튼 내가 한 대는 못 써. 내가 한 대는 사람 너무 많아. 4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근데 이제 저 뒤에 공간이 있어. 방금 전에 공간이 없다는 것도 아 나는 못 쓰니 마. 지금 공간이 있을 때는 더 가도 돼. 여덟 가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더 가도 돼. 여기서 이제 역직을 읽고 나가도 돼요. 이렇게. 아 나 진짜 어쨌거나 4카운트 이만큼만 가자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는 발을 뒤에서 보니까요 되게 중요해서 그래. 이거는 발이 하나, 둘, 셋, 넷이야. 다시 하나, 둘, 셋. 요거는 이제 똑같은 발을 내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원형으로 또 요렇게, 요렇게. 요건 또 손 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파트너야. 그러면은 파트너 같은 경우는 또 요 손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개를 말아서 야리꾸리하게 이 상태에서 파트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용해요.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 뒤에서 보셔야 되겠다. 손모양을 파트너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왼팔 이렇게 받쳐서 사건